모두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야적이 도플갱어 풀어볼게요. 야적이의 표식은? 1번. 탈킹하던 두 명 중 한 명은 무사히 탈출했나? 네. 천우의 매듭은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일까? 멧돼지. 천우는 어디 다치는 게 무서웠을까? 귀신의 도. 캠핑장 안내 표지판의 거리는? 50m. 귀신의 숲에 들어간 친구는 모두 몇 명? 8명. 하리 친구가 발견한 텐트는 무엇으로 다녔나? 10.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친 텐트 개수? 5개. 현우와 함께 보철을 선 친구는? 범이. 하린이가 발견한 테이블의 음식은 몇 인분? 10인분. 맛있겠다. 하린이가 발견한 음식이 아닌 것은? 피자. 야적이는 나쁜 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X. 하리 현우 가은이 빠진 것은? 알겠어. 나 좀 밀어줘. 하리 현우 가은이 숨은 것은? 송나무. 야적이를 물리치기 위해 소환한 귀신? 랜드맨. 귀신의 숲에 나오지 않은 동물은? 바람쥐. 야적이가 사람이었을 때 몇 명의 친구가 등산을 했나? 2명. 야적이가 사람이었을 때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오. 야적이의 특기는? 공부의 바퀴는 숲의 황상. 금비의 애적 표식은 무엇일까? 3번. 도플갱어 문제 시작. 항아리 색깔은? 푸른색. 윤영이가 항아리에 처음 넣은 물건? 핸드폰. 윤영이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98. 윤영이가 하리에게 추천한 신발 무늬는? 호피의 무늬. 도플갱어는 몇 명의 사람으로 변신했나? 3명. 하리와 도플갱어 만났을 때의 달 모양? 4번. 도플갱어 색깔은? 보라색. 도플갱어가 처음 보는 능력은? 순간이동. 신비가 금비에게 놀림받은 이유는? 휴지가 바지를 껴서. 하리가 윤영이와 쇼핑을 가게 된 이유? 신발이 낡아서. 축구하다가 신발이 망가진 이유? 축구하다가. 윤영이 모자의 무늬는? 별. 항아리의 소원은 일주일에 한 번만? X. 윤영이는 항아리를 뭐라고 불렀나? 우정. 항아리가 바꿔준 윤영이 운동화 색깔? 보라색. 하리는 새로 산 옷 입은 날 귀걸이 됐다? 오. 하리 도플갱어는 고스트볼도 갖고 있다? X. 하리가 소환한 귀신은? 목기. 하리가 다시 백화점에 간 이유? 새로 산 옷 사이즈가 안 맞아. 강림이는 도플갱어 하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눈빛이 달라서. 야적이 도플갱어 퀴즈 재밌게 푸셨나요? 퀴즈 풀고 선물에 도전해요. 안녕. 유튜브. 좋아요, 양. 알림 버튼, 양.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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